중년에 접어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열감과 불면증,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곤란하셨던 경험들 있으시죠?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은 중년 여성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든가, 뭐 가만히 있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막 어쩔 때 눈물도 막 흘리거나 복부가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가 하고 밥량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복부는 자꾸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중년 여성들의 이러한 증상은 바로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은 35세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대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들까지 발생하게 됐는데요. 갱년기에 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7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70%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 몸에 균형이 깨지죠.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갱년기 여러 증상, 뭐 안면 홍조라든지 거기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체중증과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바로 호르몬 부족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 여성 호르몬 감소. 이를 극복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